7월 8일 날 선정을 했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7월 13일 날 선두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내년 말까지 대처 완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자, 7월 8일로부터 역산하면 지금 오늘이 7월 8월 29일입니다. 그건 두 달 가까이 이제 지연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치 일정은 수년이 안 되고 똑같습니까?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한 데 이어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그 관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조기에 갖춘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또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배치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배치하겠다고 국민들한테 밝혔으면 충분한 내부 근거와 검토 끝에 소요기간을 산정해보니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 말씀 드리기 얼마나 엉터리하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작이 늘어졌으면 두 달 정도 지금 늘어지게 생겼잖아요. 그죠? 제3부지는 언제까지 결정합니까? 부지를 결정하고 배치하기까지 중간 단계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아니, 고려해서 우리가 일정을 제3부지는 결정하는 시한은 없어요? 시간은 현재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행정부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언제까지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 중 이게 선정하는 제3부 선정하는 날짜도 안 정해져 있는데 배치하는 날짜는 내년 말로 요지부동이에요. 이 날짜는 어디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수년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저희는 판단 아니에요? 그 주민과의 그 예상되는 반대 활동에 대한 설득 이해를 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들을 다 감안해서 내년 12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